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내용은 조금 무겁지만 작가 이상을 좋아하는 독자라면 꼭 한번 읽어보아야 할 작품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김기림 시인의 고 이상의 추억입니다. 이 글을 쓴 김기림은 한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입니다. 본명은 김인손이라고 하고 편석촌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요. 조선일보에 가거라 새로운 생활로를 발표하며 등단하였습니다. T.S. 엘리엇의 영향을 받아 주지주의 이미지즘 시를 주로 창작하였고 한국전쟁 당시 납북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사망 시기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1937년 3월 김기림이 일본 토호쿠 대학에 유학할 당시 마침 이상은 일본 진보초에 가까운 쿠단시타의 하숙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찾아간 김기림은 이상에게서 현대라는 커다란 모함에 빠진 골고다의 예수 같다는 비극적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상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김기림은 유학 중인 토호쿠 대학이 있는 센다이로 다시 돌아갔고 그리고 한 달 후 이상은 도쿄 대학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후 김기림은 이상이 세상을 떠난 지 3개월 후 1937년 6월 조광지 3월 6호에 이상과의 마지막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고 이상의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면서 글을 추모했습니다. 이 글은 시인 김기림이 이상을 만났던 그날의 기억을 회상하며 쓴 작품입니다. 소설로서 만나는 이상이 아니라 그를 직접 만나고 대화를 나눈 사람의 입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라서 그런지 마치 내가 이상의 인간적인 면모까지를 가까이에서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작품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같이 감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 이상의 추억 김기림 상은 필시 죽음에게 진 것은 아니리라. 상은 제 육체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라도 손수 길러서 없애고 사라진 것이리라. 상은 오늘과 같은 환경과 종족과 무지 속에 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천재였다. 상은 한 번도 잉크로 시를 쓴 일은 없다. 상의 시에는 언제든지 피가 임리한다. 그는 스스로 제 혈관을 짜서 시대의 혈서를 쓴 것이다. 그는 현대라는 커다란 파선에서 떨어져 표랑하던 너무나 처참한 선체 조각이었다. 다방 N 등의자에 기대앉아 흐릿한 담배 연기 저편에 반나마 취해서 몽롱한 상의 얼굴에서 나는 언제고 현대의 비극을 느끼고 소름쳤다. 약간의 해악과 야유와 독설이 섞여서 더듬더듬 떨어져 나오는 그의 잡담 속에는 오늘의 문명이 깨어진 메커니즘이 엉켜 있었다. 파리에서 문화옹호를 위한 작가 대회가 있었을 때 내가 만난 작가나 시인 가운데서 가장 흥분한 것도 상이었다. 상이 우는 것을 나는 본 일이 없다. 그는 새 속에 반항하는 한 악한 정령이었다. 악마더러 울 줄을 모른다고 비웃지 말아라. 그는 울다 울다 못해서 이제는 누선이 말라버려서 더 울지 못하는 것이다. 상이 소속한 20세기의 악마의 종족들은 그러므로 번영하는 위선의 문명에 향하여 메마른 찬웃음을 토할 뿐이다.
흐리고 어지럽고 게으른 시단의 낡은 풍류에 극도의 증오를 품고 파괴와 부정에서 시작한 그의 신은 드디어 시대의 깊은 상처에 부딪혀서 참담한 신음소리를 토했다. 그도 또한 세기의 암야 속에서 불타다가 꺼지고만 한 줄기 첨예한 양심이었다. 그는 그러한 불안, 동요 속에서 동하는 정신을 재건하려고 해서 새 출발을 계획한 것이다. 이 방대한 설계의 어귀에서 그는 그만 불행이 자빠졌다. 상의 죽음은 한 개인의 생리의 비극이 아니다. 축소된 한 시대의 비극이다. 시단과 또 내 우정의 열석 가운데 채워질 수 없는 영구한 공석을 하나 만들어 놓고 상은 사라졌다. 상을 잃고 나는 오늘 시단이 갑자기 반세기 뒤로 물러선 것을 느낀다. 내 공허를 표현하기에는 슬픔을 그린 자전 속의 모든 형용사가 모두 다 사치하다. 고, 이상. 내 희망과 기대 위에 부정의 낙인을 사정없이 찍어놓은 새 억울한 상형 문자야. 반년 만에 상을 만난 지난 3월 20날 밤, 도쿄 거리는 봄비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왔다는 상의 편지를 받고 나는 지난 겨울부터 몇 번인가 만나기를 기약했으나 종내 센다이를 떠나지 못하다가 이날이야 도쿄로 왔던 것이다. 상의 숙소는 구단 아래 꼬부라진 뒷골목 2층 골방이었다. 이 날개도 친 시인과 더불어 도쿄 거리를 만보하면 얼마나 유쾌하랴 하고 그리던 온갖 꿈과는 딴판으로 상은 날개가 아주 부러져서 기거도 바로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 있었다. 전등불에 가로비친 그의 얼굴을 상아보다도 더 창백하고 검은 수염이 코밑과 턱에 참혹하게 무성하다. 그를 바라보는 내 얼굴의 어두운 표정이 가뜩이나 병들어 약해진 벗의 마음을 상해 올까 보아서 나는 애써 명랑을 꾸미면서 여보, 당신 얼굴이 아주 피디아스의 제우스 신상 같구려 하고 웃었더니 상도 예의 정열 빠진 웃음을 껄껄 웃었다. 사실은 나는 듀비에의 골고다의 예수의 얼굴을 연상했던 것이다. 오늘 와서 생각하면 상은 실로 현대라는 커다란 모함에 빠져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간 골고다의 시인이었다. 암만 누우라고 해도 듣지 않고 상은 장장 두 시간이나 앉은 채 거의 혼자서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엘먼을 찬탄하고 정돈에 빠진 몇몇 문운을 걱정하다가 말이 그의 작품에 대한 월평에 미치자 그는 몹시 흥분해서 속견을 꾸짖는다. 제서의 모더니티를 찬양하고 또 시의 날개평은 대체로 승인하나 작자로서 다소 이의가 있다고도 말했다. 나는 벗이 세 평에 대해서 너무 신경과민한 것이 건강을 더욱 해칠까 보아서 시인이면서 왜 혼자 짓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세상이야 알아서 주든 말든 값있는 일만 정성껏 하다가 가면 그만이 아니냐 하고 어색하게나마 위로해 보았다. 상의 말을 들으면 공교롭게도 책상 위에 몇 권의 상스러운 책자가 있었고 본명 김혜경 외에 이상이라는 별난 이름이 있고 그리고 일기 속에 몇 줄 온건하달 수 없는 글귀를 적었다는 일로 해서 그는 한 달 동안이나 공공공에 들어가 있다가 아주 건강을 상해가지고 한 주일 전에야 겨우 자동차에 실려서 숙소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상은 그 안에서 다른 공공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수기를 썼는데 예의 명문에 개원들도 찬탄하더라고 하면서 웃는다. 네 시간 다 경찰 소환 소개조차 애독자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시인으로서 얼마나 통쾌한 일이냐 하고 나도 같이 웃었다. 음식은 그 부근에 계신
허남영 씨 내외가 죽을 쏘아다 준다고 하고 마침 소훈이 도쿄에 와 있어서 날마다 찾아주고 주영섭, 한천, 여러 친구가 가끔 들려주어서 과히 적막하지는 않다고 한다. 이튿날 낮에 다시 찾아가서야 나는 그 방이 완전히 햇빛이 들지 않는 방인 것을 알았다. 지난해 7월 금음께다. 아침에 황금정 뒷골목 상의 신혼보금자리를 찾았을 때도 방은 역시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캄캄한 방이었다. 그날 오후 조선일보사 3층 뒷방에서 벗이 애를 써 장정을 해준 졸저 기상도의 발송을 마치고 둘이서 창에 기대서서 갑자기 거리에 몰려오는 소낙비를 바라보는데 창전에 뱉은 상의 침에 빨간 피가 섞였었다. 평소부터도 상은 건강이라는 속된 관념은 완전히 초월한 듯이 보였다. 상의 앞에 설 적마다 나는 아침이면 정말 채조 잊어버리지 못하는 내 자신이 늘 부끄러웠다. 무릇 현대적인 퇴폐에 대한 진실한 체험이 없는 나는 이 점에 대해서는 늘 상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그를 아끼는 까닭에 건강이라는 것을 늘 너무 천대하는 벗이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상은 스스로 형용해서 천재 1호의 기회라고 하면서 모처럼 도쿄에서 만나가지고도 병으로 해서 뜻대로 함께 놀러 다니지 못하는 것을 한탄한다. 미진한 계획은 4월 20일께 도쿄에서 다시 만나는 대로 미루고 그때까지는 꼭 맥주를 마실 정도라도 건강을 회복하겠노라고 그리고 햇볕이 드는 옆방으로 이사하겠노라고 하는 상의 뼈뿐인 손을 놓고 나는 도쿄를 떠나면서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캄캄했다. 상의 부탁을 부인께 아뢰려 했더니 내가 서울 오기 전날 밤에 벌써 부인께서 도쿄로 떠나셨다는 말을 서울 온 이튿날 전차 안에서 조용만 씨를 만나서 들었다. 그래, 일시 안심하고 집에 돌아와서 잔무에 분주하느라고 다시 벗의 병상을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원망스러운 비보가 달려들었다. 그럼 다녀오. 내 죽지는 않소. 하고 상이 마지막 들려준 말이 기억 속에 너무 선명하게 솟아올라서 아프다. 이제 우리들 몇몇 남은 벗들이 상에게 바칠 의무는 상의 피 엉킨 유골을 모아서 상이 그처럼 애써 친하려고 했던 새 시대에 선물하는 일이다. 허무 속에서 감을 줄 모르고 뜨고 있을 두 안공과 영구히 잠들지 못할 상의 괴로운 정신을 위해서 한 암담 하나마 그윽한 침실로서 그 유고집을 만들어 올리는 일이다. 나는 믿는다. 상은 갔지만 그가 남긴 예술은 오늘도 내일도 새 시대와 함께 동행하리라고. 김기림 시인의 추억의 한 페이지에서 생의 마지막까지도 문학과 작품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이상의 파리한 얼굴과 열정에 사로잡힌 뜨거운 눈을 보았습니다. 김기림 시인의 표현처럼 이상은 죽음에 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육체의 한 조각까지도 없애버리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는군요. 우리가 이상을 생각할 때 날개, 권태 또는 오감도 같은 시나 소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작품들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짜내서 쓰여진 시대의 혈서라는 대목에서 저는 머리 꼭대기가 찌릿하게 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을 읽을 때마다 내 속의 것들도 다 까보이게 하는 적나라함과 해악과 독서를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친구인 이상을 진심으로 아끼고 그를 이해했던 김기림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믿는다. 상은 갔지만 그가 남긴 예술은 오늘도 내일도 새 시대와 함께 동행하리라고.
지금까지 고 이상의 추억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읽기,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